자, 18번 문제는 좀 보니까 좀 코렉트 문제입니다. 가장 우리를 좀 귀찮게 하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문제부터 보시니까 지금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다음 중 어떤 것이 올바르냐? 뭐에 대해서 에드윈 어링턴 로빈슨이라고 나왔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에 따르면은 패시지에 따르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의 신은 비어드. 뭐였죠 이게? Beard. 이거는 turn 이런 뜻이에요. 그의 시가 방향을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approach of past masters 나왔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master란 거는 뭐예요? 뭐 거장 이런 뜻이겠죠? 으로부터 방향을 바꿨다. B는 He presented an idealized view of man in his poems. 그는 보여줬는데, idealized view. 이상화된 어떤 시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의 시에서.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보죠. 19세기 말에 대부분의 미국의 시인들은 content, were content. 뭐예요? 이게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 쉬운 나라니까. 대부분의 미국의 시인들은 만족했어요. 뭐 하는데? 모방하는데. 과거의 거장들을. But 나왔네요. 하이라이트 쳐주실까요? But은 항상 중요합니다. But. 하지만, not Edwin, Arlington Robinson 이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얘는 아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뭐 했다? His poetry veered from the approach of past masters. 뭐야 이거? 답이죠? 끝.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중하신 분들은 아이 설마 그 후반부에 답 있지 않을까? 나머지 다 읽어요. 그럼 정확하게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탭스 시험 보실 때는 딱 정답인 것 같아 그럼 바로 찍고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건 평소에도 연습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복 재검은 없습니다. 탭스에서는 예, 스피디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에. 오케이.